뭐하고? 어? 태준아! 지효이 삼촌 알아? 자, 이제 방송 나가고 있는 건가요? 같이 방송 하세요?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세 기의 대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발 자전거 누가 빨리 타기니? 대결이요? 잠깐만, 제주 틈이나 가서 밥 먹어주지 못했더니. 자, 오늘 중요한 건 이 대결에서 승자를 맞추신 분들께 저녁에 또 야식하면 피자잖아요. 그럼요. 오늘 어린이가 나왔기 때문에 피자 60판과 콜라 60개를 쏩니다. 잠깐만, 옆에 나와 계신 분 누구죠? 누구요? 아들이죠?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이태준이에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왜? 네, 아빠가 훌륭하신 아빠를 두셨습니다. 오늘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비 오는데 하기 싫지 않아요? 할 거예요?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태준아! 태준아! 손 안 시려워요? 태준아! 이 아저씨랑 대결해야 되는데 이길 자신 있어? 네! 오, 어쨌든 뭐 오늘 이 종목 소개해줘야죠 또. 자, 종목은 세발 자전거 달리기 대회입니다. 자, 우리 다섯 살 먹은 이제 갓 다섯 살입니다. 이태준 어린이와 또 은지연 어린이. 은초딩. 은지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초딩이거든요. 그럼요, 완전 초딩이죠. 몸만 성장했지 연령이나 지능은 연령. 초딩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아, 근데 이게 CC가 이렇게 틀려. CC 우리 저기 이태준 씨 거는 네, 몇 CC예요? 왜 CC가 이렇게 차이나요? 세발 2800cc입니다. 세발. 세발 2800cc? 이건 뭐야? 이거 거의 경운기 수준이에요. 아, 경운기 스포츠를 낮이고 이건 SUV급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피드 면에서는 분홍 은지연 씨께 좋습니다. 형도 안 돼. 형은 키가 작은데. 근력이 있잖아요. 태준이 잘할 수 있어요? 꼭 이겨야 돼요. 자, 태준아, 오늘 태준아. 이태준 어린이가 이길 것 같다. 태준아, 시작하면 뒤로 가면 돼. 어, 저 뒤로 가는 거야. 시작하면 절로 가는 거예요. 헬멧이랑 보호장비 차. 자, 시청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다섯 살 이태준, 저의 아들이죠. 잘 컸죠? 예전에 그 1박이라고 한참 그 했었는데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다섯 살 이태준 어린이와 서른 몇 살이야 너 도대체? 서른다섯. 몇 살? 서른다섯? 서른다섯. 은지원 어린이와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니야. 안 맞아. 자, 띠동갑 차이입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잠시 후에 신호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분 중에 이긴 팀을 맞춰주시면 그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피자 60판과 콜라 60개를 나눠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렴 지겠어요 제가? 자, 아무도 네? 모릅니다. 저 가는데 애들인데 네. 발로 막 밀거나 불법 행위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속도로 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지겠냐고요. 자, 자 김종규 씨, 예. 심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아들은 스톱 할 때까지 계속 달리거든요. 예.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앞에서 있을까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어린이 앞에서는 연예인도 필요 없죠? 태준아, 시작하면 뒤로 가면 돼. 네. 어, 뒤로. 앞으로 가야 돼, 태준아. 뒤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기로 가야 돼요. 맞지? 저쪽으로 올게요. 자, 문자 투표 종료했습니다. 얼른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계를 누구를 응원을 더 많이 할지. 투표 집계! 나왔어요? 결과는? 자, 수근 준이요 81%. 어, 어떡해요? 은지원 씨 19%. 와, 자존심 상해 진짜! 자, 내가 82%요? 예. 네. 그 사람들 내 쪽박차게 만드네요. 자, 이태준 어린이를 응원한 수근 주니어를 응원한 분들이 무려 81%. 은지연 어린이 저기 응원한 투표권을 벌어 19%죠. 아, 자, 좋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긴장감 있게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선수에게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자, 은지원 어린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를. 뭐 각오고 뭐고 내가 지금 분노밖에 없어요, 지금. 야, 분노 없겠어. 봐주면 안 돼요. 난 절대, 절대 안 봐줄 거예요. 자, 우리 태준이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잘할 거예요? 태준아, 졸리지?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릴 나인데? 예. 지금 졸릴 시간이거든요, 태준이가. 태준이 화이팅! 예. 아유, 저렇게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그래요. 예. 야, 진짜 아빠랑 다르다. 태준아 고마워, 욕 안 해서. 네. 태준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엄마 닮은 딸이잖아요. 네. 네. 도전 30초 전입니다. 자, 도전 30초 전입니다. 자, 우리 저기 태준 어린이 아니, 비유 워밍업 하고 있죠? 아니, CC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지금. 이요. 5살도 꽉 찬 5살도 아니에요. 아, 진짜 맞아, 나는 이게 08년 8월생이에요. 그럼 4살이에요. 4살. 예. 4살인데 34살, 30살 차이네. 30살 차이. 은지원 씨. 아니, 자전거 너무 좋은 이 개인 거예요? 개인 거예요. 아, 개인 거 갖고 온 거예요. 소장용을 지금 갖고 와서. 자, 오늘 빅게임을 위해서 우리 수근 주니어 이태준 군은 평소에 즐겨 차던 마이카를 갖고 오셨죠? 자, 이거 해주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기 카메라, 우리 카메라 감독님 저 선, 이거 못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선 못 넘을 수도 있어. 저거 선 걸리면 안 돼. 자, 시작 신호와 함께 출발합니다. 레디. 자, 준비. 자, 시청자 여러분, 박빙의 대결 지난주에 주차하기에 이어서 세기의 대결입니다. 자, 34살의 은지연이냐, 5살의 수근 준이야, 우리 태준이냐. 자, 나 진짜 안 가져. 태준이 화이팅.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81편을 지지율을 주신 우리 태준이에게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종민 씨는 예. 예상 어떻게 해요? 아, 저는 왜 다리 지나겠어요? 빨리 가야지. 저는 무조건 태준이가 돼.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아, 인생까지 걸었습니다. 제 코치 아니에요? 아, 맞아요. 자, 자, 중요한 건 약간 핸디캡이 지금 태준이가 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필요한 시간. 자, 준비입니다, 준비. 자, 기상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월간이 세월 사장님하고 빨리. 자, 출발했습니다. 자, 은지연 선수다. 자, 은지연 선수다. 자, 은지연 선수다. 은지연 선수다. 이태준이 잡다. 이태준이 잡다. 이태준이 잡다. 시청자 여러분, 이태준, 이태준, 양지연 선수. 태준아, 잘 들었어. 아, 잠깐만. 나 골반이 틀어졌어. 아, 나 골반이 돌아갔어. 아, 자, 이렇게 해서 골반 돌아. 어, 자, 이렇게 해서 수건준이요, 이태준 승리! 예. 아, 만 4세야 되셨어요. 규준아, 규준아. 골반이 돌아간 것 같아. 아빠가 방송에서 못 데려다 주니까 요 앞에 지하철 타고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지원이도 빠르네. 어, 진짜 빨랐어요, 처음에. 초반에 스타트는.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대결. 자, 태준이를 지지해주신 시청자분들.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태준이를, 태준 어린이를 지지해주신 시청자분께 네. 피자 60판과 콜라 60개. 은지연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분노에 찼나 봐요. 이 평정심이 좀 필요한데 네.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다리 삐끗하고 골반 돌아갔어요. 골반 잘 돌아갔어요. 진짜 아, 엉덩이 지나가, 엉덩이 지 알아요? 네, 초반 스타트에서는 네.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그 5미터, 아, 3미터 정도 네. 앞섰거든요. 나 이겼다고 했어요. 엄청 당했어요. 태준이 시작할 때 질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삼촌 빨랐죠? 빨랐어요. 아, 태준이가 빨랐어요? 처음에 찌은이 삼촌 빨랐죠? 응. 삼촌도 빨랐죠? 삼촌 빨랐지? 응. 오, 깜짝 놀랐죠? 자, 마땅히 방송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관계로 예. 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도 오는데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태준이. 삼촌 뽀뽀해줘. 아, 삼촌 독감 걸렸다 하지 마. 삼촌은 괜찮아, 삼촌.